오늘 저는 프랜차이즈 횟집 어사출두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저렴한 횟집으로 알려진 어사출두는 초창기에 눈에 띄는 저렴함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낼 정도로 규모가 커졌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비교적 떨어지는 맛과 지점마다 퀄리티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 횟집입니다. 그래서 회사랑이 배달 주문으로 인기 메뉴들을 싹 다 먹어보고 어사출두의 근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회사랑과 함께 보러 가시죠. 오늘 제가 주문한 메뉴는 광어 만원어치, 연어 만원어치, 우럭 만원어치, 그리고 흔히 줄돔이라고도 부르는 작은 돌돔회, 전어 새꼬시, 뼈를 제거한 전어, 명태 양념구이, 매운탕, 해산물 모듬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본 구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런 포장지에 횟집에서 나오는 밑반찬 또는 곁들이 만주들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고등과 마카로니 샐러드, 강낭콩 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관심사가 아니라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는 이곳에서 가장 저렴하게 파는 회, 광어, 우럭, 연어 만원어치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듬회 같은 경우는 몇 그램의 만원어치지? 회라는 음식은 그램당으로 잘 팔지 않고 마리나 아니면 특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팔다 보니까 양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랑이 한번 무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광어 먼저 한번 양을 재볼게요. 광어 지느러미살까지 같이 슥. 만원짜리 광어회의 중량은 164g이에요 다음은 연어. 연어는 217g이네요 광어보다 약 50g 정도 더 많습니다. 다음은 우럭. 우럭이 제일 양이 적네요. 우럭 만원어치는 113g이에요 같은 만원이라고 했을 때 연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광어, 그 다음이 우럭. 재미있게도 다 50g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면 이 광어를 먼저 맛을 볼게요. 일단 맛있는 광어는 아닙니다. 날것이라는 음식을 먹고 싶다 라고 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광어회라고 생각합니다. 크기에 따른 맛 차이는 어느 식재료나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광어의 경우 큰 사이즈가 더 맛이 좋다고 하며 특히 숙성시켜 먹으면 단맛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질기지 않으면서 탱글탱글한 육질의 식감까지 느껴지는 훌륭한 횟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먹은 광어는 숙성이 아닐 뿐더러 살도 다소 무른 아주 담백한 흰살 생선회를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릿한 내음이 끝에 느껴졌습니다. 정말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넘어갈 정도지만 활 광어에서 느껴지는 비릿함이 오랜만이라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광어 먹고 비릿하다는 느낌을 잘 안 봤는데 간단하게 새콤한 맥주로 입을 좀 헹궈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덕에 위치한 미스터리 브루잉이라는 곳에서 만든 사워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사워는 말 그대로 새콤하다는 뜻이죠. 맥주가 신맛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 먹어본 사람은 신김치 국물을 먹는 느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고 발효된 듯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맥주도 마찬가지로 신맛이 강하고 흔한 맥주에선 느끼기 힘든 감칠맛이 약간 있습니다. 회랑 어울리기보다는 환기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원짜리 연어. 이 연어회는 숙성이 꽤나 돼 있어서 상당히 무릅니다. 그래서 식감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입에 넣어서 힘을 정말 살짝만 줘도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고요, 연어 자체의 기름진 맛이 꽤 느껴지고 그리고 연어 살냄새, 연어 특유의 냄새가 꽤나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연어는 특별하게 다시마 숙성을 하거나 염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생연어를 받고 이를 파는 과정에서 숙성된 것으로 우리가 아는 연어 맛에 특유의 냄새가 더 진하고 살이 무른 연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어의 상태는 지점과 날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연어가 약 215g의 만원인데요, 100g 단위로 봤을 때 이마트에서 파는 연어 필렛이 살짝 더 저렴합니다. 식당 기준에서 저렴한 편이지 연어회를 저렴하게 많이 먹고 싶다면 마트 혹은 창고형 마트에서 사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럭이에요. 여기 있는 우럭은 사실 특가 메뉴로 구입을 했습니다. 어사출도 전지점이 다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문한 지점에서는 특가 메뉴라고 해서 매운탕과 명태 양념구이, 만원짜리 우럭 해서 23,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맛을 볼게요. 우럭회는 만어회 중에서 제일 맛이 좋았습니다. 살도 단단해서 씹는 맛도 있고 자체의 단맛도 올라오고 셋 중 중량 대비 제일 비싼 횟감답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가을 제철이죠. 바로 전어입니다. 전어는 이렇게 두 팩을 주문했어요. 보통 전어는 새꼬시로 먹잖아요. 그 이유는 뼈채 먹어도 될 만큼 뼈가 억세지 않고 포를 뜨면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를 뜬 전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전어 새꼬시와 12,000원짜리 큰 뼈를 제거한 전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깻잎에 싸서 순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어 새꼬시 먼저. 깻잎에 싸서 먹었을 때에는 깻잎의 향긋함과 전어 자체의 기름진 맛, 그리고 버무려져 있는 참깨의 고소함이 정말 기분 좋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전어 새꼬시의 식감까지, 식감과 맛, 향까지 한 번에 잡았던 전어 깻잎 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가운데 뼈를 제거한 전어회. 맛은 둘 다 비슷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확실히 식감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뭐 전어 살 자체가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운데 뼈가 빠짐으로써 전반적으로 뭔가 걸리지 않고 씹으면 입안에서 그냥 싹 사라지는 그 느낌이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회는 줄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확히는 돌돔이죠. 돌돔회는 35,000원이에요 돌돔치고 정말 싼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돌돔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자연산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이 돌돔은 양식 작은 돌돔이에요. 키로당 3만원 정도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돌돔은 큰 돌돔만큼이나 그렇게 단단한 식감은 아니지만 우럭보다는 조금 더 밀도가 있는 식감이었어요. 우럭은 기존의 살이 약간 단단한데 도톰하게 썰어서 씹는 맛이 있던 거지 살 자체가 단단한 건 돌돔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돌돔보다는 살이 연하지만 광어와 같은 다른 활어보다는 단단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맛 또한 생선의 감칠맛이 상당히 올라와서 단맛도 느껴지고 가격 대비 괜찮은 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아쉬움이 있어요. 피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점처럼 피가 박힌 이유는 손질을 잘못해서가 아닌 횟감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먹었을 때 큰 문제는 없지만 이를 처음 본 사람은 거부감이 들 수 있기에 제 단골집인 전라상에는 이런 횟감을 상품으로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박힌 회는 맛도 다른데요, 약간의 산미가 느껴집니다. 제값 주고 먹는 돌돔 회인데 비주얼적인 거나 맛적인 거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해산물 세트입니다. 개불과 멍게 그리고 작은 전복이 3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000원이에요 사실 비싸다고 생각해요. 이게 25,000원이라는 게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다른 메뉴와 달리 가성비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25,000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해산물은 한 번에 싹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면서 먹은 음식 중에서 의외로 가장 만족스러운 게 이 해산물입니다. 멍게는 비린내가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크게 없었고요, 그냥 멍게 특유의 바다의 내용과 쌉싸름한 맛이 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개불은 이 씹는 맛, 살짝 질긴 듯 하면서 오독오독한 식감이 매력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연한 단맛도 꽤나 좋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전복은 굉장히 오독오독했어요. 전복은 죽은 걸 사용하거나 선도가 좋지 않으면 오독거리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인데요, 그런 점에서 신선함도 좋고 깔끔했습니다. 단 사이즈는 아무리 봐도 아쉽고요, 차라리 조금 더 큰 거 하나를 썰어주는 게 더 만족도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태 양념구이에요. 명태 양념구이는 이렇게 지금 생겼고요, 이 명태를 한번 기름에 싹 튀긴 다음에 위에 양념장을 얹었습니다. 사실 횟집에서 명태구이를 판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리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특가 메뉴에 이 명태구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명태를 튀겼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한번 맛을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태 양념구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명태 구이보다 훨씬 더 질기고요, 그리고 새우튀김이나 오징어튀김에서 느껴질 법한 그런 튀긴 기름 냄새가 그대로 느껴져요. 뭐 어떤 분들은 살짝 묵직한 기름 냄새를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분 좋은 생선튀김의 맛은 아니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양념은 그렇게 맵진 않고요, 살짝 달짝지근한 맛이 있고 턱끝이 살짝 얼얼한 정도? 그리고 지금 이 명태 튀긴 거잖아요. 튀긴 거에 매콤한 양념이 버무려져 있으니까 약간 생선살로 만든 강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매운탕. 매운탕은 이곳에서 약 6,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우럭 위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살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그냥 머리 위주로 들어갔어요. 무 단맛과 생선 육수 맛이 주로 느껴지는 생각보다 시원한 그런 매운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매운맛이 강하다, 후추맛이 강하다라는 것보단 가볍게 먹기 좋은 시원함을 주로 안겨주는 그런 매운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짠맛이 덜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어사출도라는 전국에 수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프랜차이즈 횟집에서 인기 메뉴들을 배달로 다 즐겨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횟집은 기본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서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어사출도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적은 돈으로 식당에서 회를 먹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식보단 배달을 선호하는 요즘, 집에서 회를 저렴하게 먹고 싶을 때 찾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횟집의 경우 숙성 방식이나 곁들임찬이 좋아서 배달로 먹을 가치가 있겠지만, 단순히 저렴하게 회를 먹기 위해 어사출도에서 배달 주문하는 건 비추입니다. 개인적인 추천은 마트나 창고형 마트에서 회를 사서 바로 먹거나 김치 냉장고에 넣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숙성해서 먹는 게 가격적인 면도 맛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업체로 탐나 종합 어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가격과 메뉴, 매장 분위기도 비슷하지만 몇몇 음식은 탐나 종합 어시장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어사출도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저 하나의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